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2차선 접해 있고요. 저는 2차선 도로 반대편에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스타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확 트인 곳에 위치한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일조량이라든지 햇볕 따뜻한 명당자리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땅 언덕진 곳에 드러진 땅이고, 저 밑에는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드렸던 땅인데 사장님이 또 지금 다른 곳에 또 농지를 샀기 때문에 거기에 농사를 짓고 거주를 하시고, 이것은 또 필요가 없어서 샀는 가격 그대로 해서 현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은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건너편 2차선 도로에서 다시 걸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백마산 밑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김천 시내 김천 시청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김천 KTX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구미 시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주 읍내고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 김천 KTX 역사까지 약 20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천 시내 약 2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는 한 30분, 35분. 그 다음에 우리 성주 읍내 약 2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대구 성서,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쪽에 있는데요. 이곳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죠. 중요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 성주는 지금 좋은 게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땅은 여기고요. 그리고 우리 땅에서 사드까지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사드 기지는 멀리 지금 있고, 그 다음에 고도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드는 이 방향으로 쏩니다. 이 서북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전파를 이렇게 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강조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롯데 CC가 있는 곳에 이제 사드가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2차선 이렇게 지금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로고, 그 다음에 우리 땅 옆으로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철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슬기 많습니다. 이렇게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접근성이 좋아요.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북남 서동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땅 건물을 우이지마 대놓 정남향으로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맞죠? 정남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짠! 자, 우리 땅 길이 보이시죠? 총 길이가 2차선 도로변에서 저쪽까지 보면은 약 102m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넓은 폭이 43m, 그 다음에 좁은 폭이 25m, 그 다음에 도로 쪽에 있는 폭이 46m 정도 된다 하는 거, 전기 인입 가능하고, 지하수 관정은 파야 되겠다. 지하수는 하나 파야 되겠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범면이 좀 있어요. 범면이 있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은 좀 적게 사용하고 있다가, 거기 단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범면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계곡 방향으로 이렇게 범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허실은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77-4번지, 그 다음에 몇 번지고, 77-4번지
3번지, 5번지 총 3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 지목을 한번 볼게요. 지목은 보면은, 지목은, 답하고 임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답하고 임야로 되어 있다 가는 거. 그 다음에 총 면적은 3필지 합쳐가 총 면적은, 3673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은 1111평입니다. 1111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은 무슨 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금폐육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그래서 100% 전용을 받았을 때 약 400여 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수를 제대로 지으려면 그 정도 평수 짓는데 400평은 뭐 공장 같은 이런 거 필요한 사람은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공장 허가를 내려면은 좀 이따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가축, 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전부 제한구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접도구역 접해있고, 913호 지방도로를 접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 도 땅이다, 지방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행위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단독주택 가능하다, 그죠? 전원주택 지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전원주택 가능하고. 자, 그 다음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볼까요? 제2종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제1종이고, 제2종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 커피 전문점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커피 전문점 되나 안 되나. 커피 전문점 되나 안 되나. 볼게요. 여기 있네. 자, 빵집.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휴게 음식점 다방. 커피 전문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식당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곳에 합병 정화조를 묻어라. 합병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식당 허가를 내라. 수질 오염이 되는 그런 원인은 제거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합병 정화조를 묻으면은 허가 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자세한 거는 우리 군청 허가과라든지 군청 앞에 보면은 토목설계, 건축설계 우리 소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컨설팅 의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친절 안 하면 나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저 공장도 세모고 창고도 세모다, 그죠? 아, 창고 여기 밑에 있네. 창고다 세모다, 그죠? 자,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동의를 맡아라. 공장을 지으려면 동의서 맡아가 왔나? 그럼 허가 내줄게, 이 뜻입니다. 즉 말해서 공장을 지으려면 동네 발전기금으로 호주머니 두둑하게 동네 동민들한테 좀 드려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동의서 받아오면 허가 내줄게, 이 뜻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돈만 많으면 공장 내는데 문제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사무실 보충 설명을 다 했어요. 다시 또 현장으로 날아가가지고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입시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은 2차선을 지금 접해 있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서가 있는 저쪽 방향으로 가면은 김천 시내 김천구미 KTX 역사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곳에서 약 한 25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KTX 역사가 있고 김천 시내가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성주 읍내 대구로 가는 방향이라 보시면 됩니다. 성주 읍내 한 25분, 대구 성서 약 55분 정도,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우리 땅이다 보시고,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평수가 작다 그러면은 뒤에 땅, 지금 하우스가 있고 농막이 있는 저 땅도 매입 가능합니다. 제가 사드렸던 땅이기 때문에 같이 매입 가능합니다. 일단은 앞에 땅만 오늘 소개를 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에 있는 땅입니다. 부지 면적은 1111평입니다. 그 다음에 좌향은 남향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지금 남향이거든요. 남향이고, 땅 모양은 위성으로 보았다시피 길쭉합니다. 약 직사각형 모양이고 앞자락에는 이제 부정형의 모양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 마사토를 몇 차 갖다 놓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듬성듬성 요소요소에 사장님께서 유시수를 좀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안으로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2차선 도로에서 저 끝까지 약 100m 정도 길이가 되고요. 폭은 넓은 폭 뭐 42m 짜리도 있고
뭐 20몇 미터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폭은 그래요. 그리고 앞자리에는 굳이 축대공사는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평탄 작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평하다. 그리고 사방이 확 튑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방송 시간이 2시 반 정도 되는데요. 사방이 확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해가지고 해가 뜨면은 오후 늦게까지 햇살 가득한 미치의 땅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일조량은 좋다 보시고, 그리고 평탄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사장님이 듬성듬성 대추나무라든지 뭐 사과나무 듬성듬성 유시수를 식재해 두었다. 작년 요맘때 매입을 했는 걸로 제가 기억되거든요. 여기는 엄나무 여기는 모가나무, 배나무 굽고, 여기는 감나무 굽고, 저는 뭐 블루베리인가 몰라도 하여튼 이것저것 유시수를 많이 신겨 놓았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곳은 앞트임 좋고, 또 뒤에 글리적거리기 없고, 앞에도 글리적거리기 없어요. 그래서 집 하나 짓고 기농 기촌, 햇살이 좋기 때문에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이런 작물을 심어서, 고소득 작물을 심어서 기농기촌 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이 지역이 이제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그래서 용적률 금폐율이 높아요. 높아서 집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다. 이 땅을 전용을 다 받았을 때는 약 4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상당히 크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샀는 가격 그대로 매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뭐 굳이 돈 붙이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샀는 가격 그대로 팔아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가 현장에 왔습니다. 뒤에 땅, 요 지금 보면은 하우스 두 동, 정자 한 동 농막 설치된 이것도 제가 팔아 드려야 되거든요. 필요하면은 같이 매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수가 약 2000평 정도 됩니다. 해발이 높고 오염물이 없습니다. 축사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공기질이 깨끗하고, 김천 한 25분, 김천 KTX 역사 한 25분, 성주읍내 한 25분, 대구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근성도 좋다. 새끼. 강아지 왔다 갔다 하네. 포크레인 작업을 좀 하셨다 그러더라고, 사장님께서.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돈 건 아니지. 저쪽 갔다 이쪽 가로 세로 뭐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래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 그리고 앞에 보니까 작은 암자가 하나 있는데요. 조용한 암자입니다. 이 동네에 떠들고 그러면 안 좋거든. 스님 그 공부하는 토굴이라 하나 그런 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니 그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땅 앞에 있지만은 그렇게 지장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그 대형차도 진입이 가능하니까 웬만한
우리 땅은 지금 웬만한 용도는 다 나와요. 그래서 공장을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진동 이런 거 없는 청정 공장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앞에 민가가 두 채 있는데 이분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자, 공장도 가능하다. 다만 인근에 계신 분들한테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뒤에까지 다 사모으면은 평수가 근 2천여 평 정도 되니까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이 확 트이고 뒤에 또 확 트여서 개방감이 좋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부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에 있는 산골 청정지역에 있는 전원주택부지, 공장부지, 창고부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멋진 물건 찾아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